예, 세 번째 섹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패널의 사회를 맡은 서강대학교 4학과의 박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패널에서는 기용론적 전해 이후의 기호기론이라는 주제로 세 분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교육대학의 전진성 선생님께서 기억이론이 역사학에 제공한 네 개의 키워드, 탈역사, 공간, 매체,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고요. 두 번째는 건국대학교의 신정명 선생님께서 재난의 서사가 전쟁을 기억하는 방법, 후쿠시마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재난과 전쟁을 기억하는 방법, 3.11 이후의 불황을 중심으로 어느 게 수정된 제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가라시마 마사토 선생님께서 고베대학의 일본의 개발주의와 아시아주의 학지와 두 전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세 분의 발표가 있은 후에 와세다 대학교의 우메모리 나오유키 선생님과 서강대학교의 강정석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각 발표에 주어진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전진선 선생님께서는 발표문에서 탈역사, 공간, 매체, 인권이라는 네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기억 이론이 어떻게 역사학에 기여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특히 한국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선생님, 예,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진석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현대 문화 이론의 핵심인 기억 이론이 역사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사실 기억이라는 용어는 이미 별로 새롭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기억과 역사라는 용어 간의 차이가 이미 거의 사라진 듯해 보입니다. 늦게 보아도 늦어도 피에노라의 일류드 메모와 연구 프로젝트가 개시된 이래 국제 역사학계는 기존의 역사학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연구 분야와 방법을 개척해왔고 또 많은 결실을 거뒀습니다. 이제는 일반 역사학과 소위 기억의 역사학이 거의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칫 그 기억의 역사학이 가졌던 본래의 문제의식이 실종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지금 시점에서 문화론적인 기억 이론이 역사학에 주었던 충격과 여파를 다시금 총결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개의 키워드, 탈역사, 공간, 매체, 인권이라는 네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총결산을 감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추상적인 내용인데 발표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 텐데 주로 한국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탈역사입니다. 역사학의 기원론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기존의 역사 개념을 와해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제고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소위 탈역사, 포스트 히스토리아라고 하죠. 이 이념은 기원으로 따지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구의 아주 굉장히 아주 굉장히 저항적인 사상가들, 니체나 슈펜글러 이런 사람에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것을 이런 탈역사적인 사고를 기억이론과 접목시킨 선구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프랑스 사회심리학자 모리스 알박스였습니다. 알박스는 특정한 집단 내부에서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되는 집단 기억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인 역사와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비판적인 논리에 따르면 역사가 지니는 추상성은 기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은폐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비롯됩니다. 역사와 기억의 대립적 관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선도적으로 수용해서 역사 연구의 방법론으로 전환시킨 이가 바로 피에르 노라입니다.
그에 따르면 기억이 특정한 공동체의 신성함을 제공하는 데 반해 역사는 오히려 탈주술적입니다. 그런 알박스와는 달리 노라는 역사의 이런 추상적 성격을 뭐 반드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학문인 역사학은 노라의 말에 따르면 모두에게 속하며 또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라에 따르면 프랑스 민족사 서술은 민족주의적 열광이 사라진 후에 민족적 기억이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완전히 대상화될 수 있는 조건 아래서 비로소 학문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라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뒤에 공간 논의를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탈역사의 관점이 20세기 후반의 역사적 체험, 특히 깊은 환멸에서 비롯된 것임은 뭐 분명합니다. 예컨대 뭐 서구 세계의 문화적 장 해체, 그리고 베를린 장벽 이 무너지면서 이제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등등, 그리고 또 뭐 비서구 세계에서 국민국가에 품었던 여러 가지 희망이 사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판별들,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이념적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적 문제를 대하는 서구와 비서구 세계의 태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서구 역사학이 기억이론을 탈역사 담론의 차원에서 받아들였다면, 예컨대 한국의 역사학은 오히려 역사의 신성함을 되찾는 차원에서 기억이론을 수용했습니다. 기억이론의 도입 이후에 한국 역사학에서 기억은 올바른 역사 내지는 역사적 진실과 거의 동의어를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립하는 것은 노라에게서처럼 역사와 기억이 아니라 거짓된 기억과 진실된 기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배세력에 의한 은폐와 망각의 결과인 주류 기억과 민중들의 진실인 대항기억이 서로 대립하는 구도인 겁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구도는 한국사회 민주화운동과 그 일부인 과거사 청산 노력의 산물입니다. 진보적 정치 지향성을 지닌 일본의 한국 역사가들에게 기억은 역사에 대한 전면적 거부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보완하는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방법적 객관성이 고착된 기존의 역사학이 지배권력에 봉사해왔다면 이제 기억의 역사학이 과거의 진실을 찾는 역사 본래의 성스러운 사명을 떠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은 방법론상으로만 보면은 다소 퇴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억 이론의 보편적인 문제의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서구와는 다른 조건에서 나온 담론이지만 주류 역사학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자기 정체성의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오래도록 잊히고 억압되어온 다양한 목소리들로 해체하려는 시도는 매우 보편적인 합의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억의 역사를 주도한 것은 무엇보다 구술사, 오랄 히스토리 연구였습니다. 이것은 1970년대에 노동자들의 숙이나 서민들의 이야기로부터 자극을 얻어서 출발했고 주류 역사학의 우파 민족주의적 지향성과 실증적 경향의 반기를 들고 기층 민중들의 다성성, 멀티보칼리티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심화되어갈수록 구술 증언의 진실성에 대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되면서 진실 규명에 주력하던 기존의 역사 연구를 뛰어넘는 새로운 역사학의 이론적 방법론적 활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제외하고요. 이러한 방향의 연구가 좀 더 심화되면서 한국의 구술사 연구자들은 점차로 민중이라는 거대 집단의 대한 기업으로는 환호될 수 없는 비정형적 기업의 심층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주체적 위치를 갖지 못했던 억눌린자들, 이른바 서발턴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2000년대 들어서 도입되었고 이제 2010년대에 넘어서 비로소 본격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것이 2012년에 나온 김원 선생님의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및 정치적 권리를 결여함으로써 역사적 주체의 위치를 어찌됐던 도시 하층민, 미성년자와 소년범, 빈곤층 여성, 광부, 도시 빈민들을 주제화했습니다. 실내로 광주 무등산에서 가건물을 짓고 살다가 철거 반원들을 살해해서 소위 무등산 타잔이라는 별명을 얻은 박훈숙의 사례는 1980년 광주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서사의 뒤에 가려진 기업의 심층을 드러냅니다.
일단 예. 어쨌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서구적 의미의 대문자 역사가 지니온 이데올로기적 특권은 기형이 역사학이 펼치는 방법론적 공세학에서 해체 이유를 겪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공간입니다. 기형이론이 역사학에 제공한 방법론적 활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간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이것은 탈역사 담론의 논리적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적 역사 개념의 특징은 그것이 공간을 시간에 종속시켰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시간을 총체적으로 재배치하여 형식적 단일성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형태적인 공간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제반민족국가의 영토들이 진보의 도상에서 높은 단계로부터 낮은 단계로 정렬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런 역사 개념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이제 많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의 격동을 거치면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힘을 잃어가면서 기존의 목적론적이고 단일한 역사는 점차 파편화된 기억들에 의해서 대체되어 갑니다. 아무런 정체성도 일관된 시간의 의미도 제공하지 않는 이런 기억들은 그 전까지 고정되고 변증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온 공간의 가치를 부활시켰습니다. 현재 일상에 찌든 개인들에게 만연된 과거의 특정 시점에 대한 우울증적 굴착, 향수병, 토속적인 것에 대한 탐닉이 절대적이었던 시간의 공간화를 초래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역사라는 것이 공간의 시간화를 이루었다면 이제 새로운 기억에 대한 논의는 시간의 공간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공간을 역사적 사건이 연출되는 무대나 배경으로 보지 않고 역사를 규정하는 기본 원리로 격상시키는 관점은 이미 오래전에 프랑스 아나하파의 선구적 업적을 통해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뭐 이거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기업으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역사학의 통상적인 공간 범주들을 극복하도록 추동했습니다. 영토, 영역, 지역, 구조, 장소, 입지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공간 범주를 대체한 것은 변경, 통로, 외부, 환경, 토폴로지, 디스퍼전, 디스로케이션, 매핑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새로운 공간 범주들은 역사학의 대상 영역 및 방법적 원리로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피에르노라의 류두 메모아 개념도 이러한 새로운 공간 범주로 이해되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사실 오래전에 이 개념을 제가 기억의 터라고 번역해서 국내 학계에 소개한 바 있는데 현재는 한국 학계에서는 기억의 터라는 말 그대로는 기억의 장소라는 번역어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류라는 뭐 말이 뭐 영어로 직역하면 places이고 그런 점에서 뭐 기억의 장소라는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굳이 류를 터라고 말하는 의역한 것은 이게 이라고도 정확히 번역될지 모르겠는데 터라고 의역한 것은 그것이 증빙적인 장소를 지칭하기보다는 명렬한 공간 이미지들의 은유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억의 터는 기억의 저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기억의 부재를 환기시키는 이미지들로서 더 이상 역사의 수비일관한 내러티브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외부입니다. 이 고립되고 이질적인 장소들은 상업적 이윤을 남기는 관광지 아니면 학문적, 예술적, 윤리적 성찰의 대상으로서만 의미를 지닙니다. 공간은 더 이상 시간을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을 분열시킵니다. 이러한 관점은 역사가들이 자신의 일상적 작업 속에서 당연시해온 기본 가정을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예컨대 국민이라는 역사적 존재가 자신의 영토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국경이 국민을 창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배적인 민족사 내러티브를 배반하는 공간의 차원에 대한 역사적 탐구는 아직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 가지 이제 한국학계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겠는데요. 고유경 선생의 최근 저작 독일사 깊이 읽기 2016년 작품인데요. 이것은 아주 선구적인 업적이라고 봅니다.
이 책은 아홉 개의 장소들을 다루고 있는데 독일사의 주요 무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토이토 브루크수, 키프하우젠산, 바드루크성, 포츠담, 라인강, 라이프지히, 랑게마르크, 바이마르와 부헨벨트, 그리고 베를린. 이들은 사실 독일의 민족적 기억의 원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불가능성의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바이마르라는 도시는 잘 알겠지만 대문호 괴테의 자취가 가득한 보전주의 문학의 성지뿐만 아니라 독일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의 탄생지이기도 하지만 인근 산에는 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헨발트 수용소가 있습니다. 극악한 나치 치하에서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곳은 동독 치하에서는 반파시즘 투쟁에 성공했었던 공산주의 순교자들의 성지로 탈바꿈되었으며 현재는 나치와 공산주의 체제 모두를 반성하는 장소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느 쪽이 이 도시의 역사적 진실인가? 즉 이렇게 볼 때 유서 깊은 도시 바이마르는 독일인들의 민족적 기억을 배반하는 공간의 셈이죠. 이처럼 역사적 시간의 궤도를 벗어난 공간에 주목하는 것은 근대적 시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틀을 짜는 작업으로 기억의 역사학이 단순히 역사학의 방법론적인 혁신에 국한되지 않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요즘 뭐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나 글로벌 히스토리 또는 뭐 이스턴 클로즈에서 인텐글드 히스토리라고 하죠. 뒤엉킨 역사.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봅니다. 키워드가 매체입니다. 공간이 단지 역사의 무대나 배경만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을 움직이는 동력이거나 혹은 방해물이라면 그것은 한마디로 역사의 매개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매체, 미디어에 대한 관심은 기억이론이 역사학이 끼친 주요한 영향에 속합니다. 기억이론은 과거가 본래 확고한 모습을 갖기보다는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각기 상이한 모습으로 재현, 리프레젠테이션 될 뿐임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역사가들은 이제 더 이상 랑케시의 보전적 질문, 즉 실제로 어떠했던가, 그 BS Identity 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역사란 그 자체가 과거의 진실이 아니라 그 진실에 대한 기억의 기억이라고 정의해야 옳습니다. 이리 와해는 목적론적인 역사를 배제하고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어떤 과거의 실제에 대한 기억은 세대를 걸쳐서 늘 새롭게 재현되면서 기억되기를 반복합니다. 따라서 실제와 재현, 과거와 현재, 기억과 공간은 서로 간에 본원적으로 어긋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긋남을 인간 본연의 존재 양식으로 확장시킨 것이 문화의 개념이라면 새로운 문화사 서술은 이제 기억의 내용과 형식 간의 갈등에 초점을 두므로써 통상적인 역사 내용들을 벗어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기억의 매체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의 연구는 독일의 얀 아스만과 알라이드 아스만 부부가 제시한 문화적 기억 이론으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이론이 오랜 영향력을 지닐 수 있었던 비결은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로 환원될 수 없는 기억의 문화적 지속성에 대한 특유의 설명력에 기인합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집단 기억은 일시적인 필요성에 따라 급조되기보다는 물질적, 상징적 형식을 통해 보존되어 온 전승을 원천으로 삼는 만큼 오랜 시간의 양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알라이드 아스만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단기적인 기능적 기억과 장구한 저장 기억을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이론을 비교적 충실히 수용한 연구소로서 한국의 연구 성과 하나를 드리겠는데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어린이 축제 중 하나인 딩케스뷸의 어린이 연회 킨더제 기획을 다룬 황대현의 논문, 2014년 논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30년 전쟁 시기에 개신교 학생들의 무장 시위로 초래된 그 종교전쟁 시기의 정치적 위기를 어린이들의 행렬로 뒤바꿔 연출해내므로써 해결했던 사례를 통해서 역사적 현실이 기억된 역사로 재편되는 장기간의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축제는 역사를 추동하고 기억하는 매체로서 새롭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만식 문화적 기억 이론에 대한 좀 더 성찰적인 수용도 시도되었습니다. 임지현 선생님께서 예전에 소장을 하셨던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에서 연구팀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전쟁 기념의 비교문화사 연구팀. 제가 그 연구 책임졌습니다. 그 팀이 발간한 기억과 전쟁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한국 등 각국에서 박물관과 기념비, 영화와 소설, 만화, 미술작품 등 각종 문화적 매체를 통해서 20세기 총력전을 기념하는 양상들을 비교 분석했는데 아스만적 의미의 문화적 기억을 탐구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문화적 방식으로는 결코 재현될 수 없는 트라우마의 문제를 함께 거론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김배경, 김민환의 글은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을 추모하는 거창사건 추모공원의 공간이 외형적으로는 과거사를 말끔하게 정리해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봉합된 틈새 사이로 파묻힌 역사적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분열적 공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문화적 재현의 매체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기억의 윤리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인권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기억이론이 역사학의 준 충격은 단지 인식론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핵심적인 사안은 역사가 단지 인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념적, 감정적, 예술적,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역사를 다양하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사회 지도층이나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현실을 더 잘 알기 위해 학문적 탐구를 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 대신 그것에 대해서 도덕적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이를 극복한 정치적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술적 형상화를 통해서 고통을 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진실이란 그 어떠한 방식의 기억으로도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억으로는 역사학의 이른바 윤리적 전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Ethical turn이라는 말을 쓰죠. 그간 역사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억압되거나 무시되어 왔던 사적인 기억들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역사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배적인 재현의 체계 외부에 존재하던 빈민, 난민, 서발턴 혹은 각종 제노사이드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역사의 권리는 자신들도 역사 안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역사의 빗장을 과감히 열고 타자의 타이성, 알터너티를 그 자체로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역사 없는 사람들의 비역사적이고 이질적인 기억의 양상, 달리 말해 타자의 타이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는 느닷없이 갑자기 표출되는 기억이죠. 이 트라우마는 결코 역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으며 늘 그 외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어긋납니다. 과거는 뒤늦게 나타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트라우마에서 흘러나오는 시험소리는 우리에게는 생경한 타자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진실을 증언합니다. 만약 이 목소리의 진정으로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섣부른 재현의 작업에 나설 수 없습니다. 트라우마는 대리적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질적인 타자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트라우마 속의 타자는 결코 나의 정체성의 일부로 편입시켜서는 안 되지만 타자와의 섣부른 동일시를 피하기 위해서 타자의 알터너티를 제대로 인정한다면 사실은 재현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재현하려면 내식으로 전유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재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재현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피치 못한 딜레마를 빠져나오기 위한 출구를 제공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인권의 관점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자격을 제한하는 모든 범주적 장벽을 철폐하고 그 장벽 저편에 놓여있는 타자를 인간으로 복권시킵니다. 시민권, civil rights와는 달리 인권, human rights는 다수의 국민의 권리이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국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소수자의 권리입니다. 인권은 인간 존재와 역사에 접근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기억의 역사학이 추구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권의 역사는 역사 없는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오히려 역사의 본령으로 삼는 역사입니다. 그것은 재현 불가능한 타자의 침묵에 귀 기울이는 신문화사이자 정치에서 배제되어 온 소수자들의 정치사입니다. 국익, 실정법, 선거와 대의제, 여론, 민심, 그리고 역사로부터 소외된 자들이 그들에게는 부여된 적이 없는 권리를 쟁취해가는 과정이야말로 이러한 인권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권적 인권사는 아직 학문적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한 상태이지만 적어도 기존의 역사만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요거에만 한 가지만 언급할 텐데요. 한국 사회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이 있죠. 그래서 2015년에 나온 바비와의 제국의 위안부, 아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제 관점으로는 좀 이거 다르게 보고 싶은데 이 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주로 책 내용의 사실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윤리적 차원을 도외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방규화가 제공한 사실들은 그 자체는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다 그런 사실들이 있겠죠. 그러나 예컨대 뭐 그 위안부와 일본 군인 간의 뭐 인간적 관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특정한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역사적 진실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사실들로 열린 역사는 일견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듯 보이지만 도덕적 책임의 문제가 실종된 채 이루어지는 사실 공방은 오히려 역사적 진실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기억의 역사학은 역사란 단순히 알매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고뇌하고 분노하며 향유하는 삶의 문제임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정리니까 빨리 좀 정리하면요. 기억이론은 역사란으로 하여금 과거를 더 이상 역사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고 갖가지 과거, 즉 편향적이고 분산적이며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과거들 나름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역사의 다성성에 대한 인정은 시간과 공간의 종속관계를 철폐하고 역사의 공간적 규정성과 매개성에 주목하도록 합니다. 결국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역사의 다차원성에 대한 논의로 이끌어집니다. 역사의 학문적 제도화가 낳은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역사의 윤리적, 심미적, 미적, 정치적 가치에 축소하는 점을 뒤늦게나마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역사가들은 근거 없는 전문가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현장에 실천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지선 선생님께서는 이제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한국 역사학계에서 수행된 기억 연구의 특수성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에 발표하실 신정명 선생님께서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의식해서 쓰인 소설들을 통해서 재난서사를 보시고 그 재난서사가 전쟁서사와 어떻게 만나는지를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신정명입니다. 오늘은 처음에 이제 발표하기로 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발표를 하게 돼서 제목에 조금 변경이 있었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읽고 조금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뭐 하는 방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동일본 대지진, 3.11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그 이후 일본에서 나온 현대 소설들이 어떻게 서사화하고 기억을 만들어 가는데 공헌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편의상 3.11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에서 이야기 되듯이 이런 종의 복합적인 재해를 숫자
이 일이 일어난 날짜로서 기여하는 것, 뭐 9.11 이런 식으로 이 기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특정성을 상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의 진짜 중요한 핵심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네, 폭발 사고다라고 해서 이거는 3.11이 아니라 3.12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고요. 또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는 또 지리적으로 한정하는 문제가 벌어지기도 해서 사실은 이 일련의 사건을 어떤 용어로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대해서는 저도 아직 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를 진행하는 편이상 뭐 3.11 혹은 동일본 대지진 이렇게 혼용을 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들어가면부터 읽으려고 하는데요. 네, 2011년 뭐 3월 11일이라는 이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지진과 쓰나미는 이쪽 세계에서 화면 저쪽의 세계를 바라보는 경험에 가까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격적이라는 말로밖에 형용하기 어려운 쓰나미 영상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흘러왔는데요. 교통이 완전히 정지한 대도시 도쿄에서 이른바 기택난민이 되었다가 가까스로 귀가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진동으로 인해서 엄마진창인 집안의 풍경보다는 플랜전 화면에서 펼쳐지는 쓰나미 영상에 더욱 놀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머지않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고와 관련된 관심과 우려로 옮겨가게 돼서 도시와 도시, 지방과 지방,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날아오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의 죽음이 있다고 말해도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일종의 죄책감과 함께 화면 너머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쓰나미로 인한 곳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동그란 경계선으로 둘러싸여서 인간의 출입이 제한된 땅에서 출발해 서서히 확산되어 나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성 물질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출신의 이제 소설가 후카 히데오라는 사람은 이 3월 11일의 사건이 도들 새김에 보인 이 두 죽음 사이를 편집자들과 함께 자동차로 왕복하면서 나는 핵폭 당하교에서 후쿠시마로 들어간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그런 소설가는 쓴다는 행위를 통해서 화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죽음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당기면서 이제 현실과 픽션, 소설가가 경험했던 세계, 와 일찍 상상했던 세계 이런 것을 포개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가령 한편으로는 뭐 백클의 멜트다운하는 과학적인 용어와 설명들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는 마치 방사성 물질 접촉이나 호흡을 통해서 감염되는 악한 무언가로 보는 시선과 불안이 존재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원전 사고는 인재였고 어느 정도 상정 가능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원전 문제를 풀기 위한 싸움이다 했지만 또 한편으로 자연재해가 가져온 실제 죽음을 섣불리 언어화한다는 것, 이야기로 만든다는 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에 긴급 출판되었다면서 이제 사상으로서의 3.11이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가령 사사키 아타요시 같은 사람은 이제 지진재해 소체와 소설이 속속 출판되거나 9.11에서 3.11로 같은 제목으로 사상 비평 게임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축제다, 1대 이벤트다. 자, 우리가 가장 좋은 사람 누군가, 누가 이걸 이용해서 득을 보는가, 이런 식의 이제 물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본인도 그런 책에서 글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현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일본 소설가 중에서는 가령 사토 유야 같은 사람이 전혀 같은 이야기를 정반대 입장에서 자, 이제 8.15를 대신할 이벤트가 왔다. 소설가자, 이제 이것이 네가 소설 팔아먹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이들이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어떻게 든 언어를 통해서 이 재난 이후의 세계를 포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후에 이 것이 일본 사회를 뭐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라든지 이제 반탈 원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국 저는 이 3.11을 무단화하는 시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결국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계를 묻는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영상 안에서 벌어지는 혹은 그 곳에서 벌어지는 일과 그것을 편안하게 영상 밖에서 이 곳에서 보는 우리들이라는 경계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것은 그 재난을 표상하는 언어에 대한 고민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경계가 있었냐면 뭐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의 문제라는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이전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한 히로미의 신2011 같은 소설이 바로 이 재난 이후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무언가가 달라져 버린 세계를 그리는 소설을 이제 이 3.11 이후에 일찍이 발표를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일상과 비일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령 이제 일본의 핵 발전 문제, 이거를 원전 문제를 다룬 뭐 야마모토 아키로의 뭐 핵과 일본인 이런 책을 보면 결국 불안이나 공포가 있는데 그거는 지나고 나면 어느샌가 빛이 바르고 어딘가에는 원전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이제 일본 전에 계속 반복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011이라는 거는 또 그 이전에 썼던 소설을 뭐 2011년 이후라는 관점에서 이제 다시 쓴 것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뭐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제 도끼로 문학도 하는 사람으로 이제 유명한 카와데 요코가 쓴 뭐 불사의 섬이라든지 헌등사 이런 소설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후쿠시마 사건을 거친 다음에 일본 정부가 민영화되고 뭐 일본이 쇠국이 되고 그래서 외국어를 못 쓰게 되고 그 당시에 노인들은 뭐 뱃살 넘어서도 계속 살고 있는데 애들은 똑바로 설 힘도 없고 이런 종류의 이제 설정을 다루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영위된 일상 혹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일상 이런 걸 이제 문학화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이게 이제 또 다른 경계 문제를 다루고 있죠. 공동체의 경계라든지 뭐 이 방사능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여권을 주인공이 뭐 일본인 출신으로 외국에서 오래 살고 있었는데 여권을 주면 여권에 방사능인지 묻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굉장히 꺼림직하게 사람들이 본다라든지 뭐 세국의 문제, 외국의 문제 이런 식으로 공동체 언어의 경계라는 게 3.11 이후에 다시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초점으로 소설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여기 이제 별표문에서는 뭐 다루지 못했지만 가령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그러나 좀 다른 방향으로 뭐 일본에서는 아즈마 히로키 이런 사람이 자기는 원래는 문학이 뭐 무슨 그렇게 사회적인 역할이 있는지 그런 거 모르겠었는데 3.11 이후 알게 됐다. 그래서 문학의 가능성을 새롭게 봤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일본이라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공동체의 핵심에는 일본어라는 공동의 언어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저는 다른 방향에서 이제 언어라든지 공동체 경계 문제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설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손절 재난 소설 전쟁 소설은 어떻게 하면 이게 사실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읽겠습니다. 쓰나미와 원전 사고라는 각자 이후로 충격적이었던 참혹한 현실 앞에서 이제 많은 문학자들이 현실을 전하는 담소는 있는 말이 부재하다 뭐 이런 걸 토로를 했고요. 그리고 잠깐 언급되었다시피 언어가 부재함을 토로하는 도시에 이제 멜트다운, 백크랠 뭐 이런 말들이 갑자기 예상 속에 확확 들어오고 일본이 뭐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또 메스 텔레비전 틀어보면 막 AC 이런 데서 광고 캠페인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 사람이 조금 기분 나빠지는 그런 자발적인 자숙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던 그런 제후의 시간, 2011년에 있었던 셈인데요. 이 재난 이후라는 시간은 종종 전쟁 이후와도 겹쳐져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이후의 풍경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컨대 소설가 헨리요는 자기가 다른 고향이기도 한 이시마키에서 친구들이 보낸 재난 후의 사진을 보면서 이거는 지진과 쓰나미의 결과라기보다 전쟁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종류의 이제 이 풍경은 본적이 있다. 이거는 공습 이후의 풍경이다. 전쟁 이후의 불탄적인 풍경이다. 이런 거는 신문에도 문자를 실리고 이제 다른 소설가들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습이나 그와 유사한 피해 혹은 원폭이야말로 재난과 과거의 전쟁을 이어주는 하나의 단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광범위한 피폭의 가능성이라는 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기억과 겹쳐지면서 핵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을 여지껏 구분해온 일본의 원자력 정책의 기반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로 향했음은 물론이고요. 물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령 사실 우리랄까 한국에서 이제 이스나미를 특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본 사람들이 아마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만 몇천 명의 사람이 죽게 되면 만 몇천 명의 몇천 구의 시체가 나오게 됩니다.
겁니다. 그럼 그 시대를 어디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마이시라는 이 지난해 지역에서 이제 그 시신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걸 가지고 문구를 쓴 책을 보면 이제 그 지역 의사회의 회장이어서 시신을 검안하는 일에 동원된 사람이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태평양 전쟁 때 피해를 입고 이제 죽어서 운반되어 온 시신들을 처리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자기도 그 마을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게 어떤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장면 같은 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서 전쟁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 지금까지 전쟁이 어떤 것인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결과 이제 8.15를 겪은 세대에게 이 재난과 관련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뭘 알 수 있을까라는 거를 묻는 그런 종류의 기획 같은 것도 여러 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이 과거의 일본의 전쟁이 마치 재난처럼 경험되었다는 그런 기억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가사의 기우시 같은 사람이 일본 열도를 소탄한 미국의 전략 폭격, 원정 피해 뭐 이런 것도 일본인은 자연재해랑 똑같은 방식으로 넘겼다. 이러면서 이제 일본인들의 어떤 일본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비판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뭐 흔히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전쟁 책임이랑도 관련이 있죠. 왜냐면 자연재해라는 건 누군가가 책임을 질 수 없는 문제이고 앞에서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무책임 책임 비판 이런 것도 이 전쟁과 재난의 기억을 거쳐보는 데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3.12 이후에 3.12를 서사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지어진 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느끼게 된 건데 재난의 세계, 재난 이후의 세계라는 거를 서사하는 데 있었던 역시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참조함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 발표문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굉장히 뭐 화장이랄까 화제가 됐던 작품들 중에서는 뭐 이토세이코의 상상 라디오라고 해서 쓰나미로 죽은 사람을 우리가 애도하는데 그 애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공습으로 죽은 사람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죽은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애도의 확장 가능성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로는 뭐 여기서 발문에서 들고 있는 것 같은 뭐 햄미오의 푸른 꽃 같은 작품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전쟁의 기억이 상기되면서 당연히 그 전쟁이 과거 전쟁이 있었던 당시와 지금이 겹쳐지면서 우리가 지금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한편에서 제기되는데 그것을 문학으로 표현한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햄미요일 것입니다. 그래서 3.12 이후에서 지금에 이르는 일본의 정세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제 힘내자 이런 구호 뭐 아마 그 당시에 일본의 미디어를 봤던 사람들은 뭐 여전히 기억하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강바로 뭐 이런 말들이 나오던 그런 식의 일체감 피해자로서의 공동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 같은 것들이 이제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발표문에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한 작품은 뭐 스시마 이코의 살팽이 돔이라는 작품입니다. 요거는 사실 굉장히 의식적으로 방사능으로 뒤덮인 도쿄를 배경으로 이제 전쟁의 기억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성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까를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작품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당시 이제 점령군 미군과 일본인 여성 사이에서 대부분의 경우 풍력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소위 말하는 전쟁부와 혼혈부하들이 그 이후에 가족처럼 같이 자라면서 도쿄의 재난을 함께 겪게 되고 그중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결국 이 방사능으로 뒤덮인 도쿄에서 다같이라고 해야 되나 피해자와 가해자 같이 탈출하자라는 가능성을 뭐 꿈꾸는 그런 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줄거리를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가 없는데 시간 관계상 네 그래서 약간 이 뒷부분을 조금 보면은 소설에서 결국은 죽음이 누군가를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혈과 방사능이라는 키워드가 말해주듯이 이 소설에서도 2차 세계대전 그 미국의 일본 점령과 원전 사고는 하나의 시간축 위에 상상란이 마찬가지로 이어서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이 소설에는 구제하는 아버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이나 이 나라라는 말로 묶어낼 법한 그런 고해된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혼혈 고아들과 그의 친구 같은 등장인물들이
이 소설을 읽어보다 보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게 타자가 전환된다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 같은 걸 자기가 멋대로 추측했을 때 쭉쭉쭉 소문이 되는데요. 이렇게 경계를 정할 수 없는 정체성들이 죽음을 둘러싼 강렬한 그러나 그 윤곽 자체는 불분명한 기억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아마 시도하려고 했던 건 갖가지 죽음을 보호한 독자들 또한 어느 순간 이 관계 속에 어딘가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11일에 일어난 사건을 포함하는 죽음에 대해서 이 소설이 상상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관계망 혹은 공동체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어떠한 죽음을 함께 애도함으로써 비로소 관계 맺게 되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재난뿐만 아니라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는 공동성을 상상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전쟁 서사 같은 걸 쭉 봤을 때 결국 울음은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재난, 이런 종류의 3.1 같은 재난은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국민적인 사건인가 라는 건데요. 결국 우리랄까 그 한국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인 것에서 국경을 넘어왔던 거는 결국 방사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방사능이 국경을 넘어서 온다, 우리한테도 온다라는 불안과 다른 한편에는 이제 그것을 전쟁의 피해와 겹쳐서 연결해서 이야기해서 재난을 국민사의 선위에 놓고 그것을 우리 일본의 우리를 재건하는데 이제 활용하는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던 게 한국의 인터넷에서 일본을 지칭하는 속어로 능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이 능국이라는 말을 통해서 왜 일본을 가리키는가 라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능력이 있어서 능국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방사능 국가라서 능국이다 부른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종류의 재난이 오히려 경계를 확정 짓는 데 쓰이고 있고 일본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기억 혹은 전쟁에 대한 참조를 통해서 이 재난이라는 게 서사화되고 있으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혹은 이미 잊혀버리고 있는 이 기억을 통해서 공통의 기억,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이 결국 과거의 전쟁의 기억을 확장하는 데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매스마인데요. 사실 이런 종류의 3.1.2를 전쟁과 관련해서 서사하는 문학 작품들은 역시 일본의 재난은 일본의 재난으로서 일본의 전쟁과 연결된다라는 인상을 주기 굉장히 어렵고 애도의 확장성도 결국 일본의 전쟁 혹은 아까 이것은 스시마 유코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멈춰있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별로 대안은 되지 않겠지만 사실은 이런 소설들에서 아시아라는 건 거의 들어오지 않는데요. 단 하나 제가 이제 캐치한 작품은 이제 아베 카즈시게라는 소설가의 굉장히 짧은 단편인데 뭐 이노 라지 루미드 노 라이트라는 작품에서 이제 후쿠시마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로는 재난 이후에도 굉장히 질서정연했다라는 이야기와는 달리 후쿠시마에 막 공제자들이 들끓고 빈집거리가 들끓고 하는 가운데 이제 엄청난 그 매장금이 거기 있어가지고 범죄자들이 그 돈 찾으러 가가지고 뒤지는데 갑자기 쓰나미 2탄이 오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서로 어떤 범죄 집단에 고용된 사람들 중에 최라는 아마도 제일 한국인 혹은 조선인으로 여겨지는 사람과 일본인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쓰나미가 오는데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같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근데 물이 들어와서 너무 춥고 최라는 사람 다쳐서 아프고 이 과정에서 일본인 범죄자가 만 원짜리 지폐를 이제 엄청 많이 찾아내고 하나하나 불태우면서 이제 돈은 그 사안을 배운다 이런 식의 설정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이렇게 소설 자체는 별다른 비관도 없고 낙관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이런 비관도 낙관도 없는 데서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뭐 이런 종류의 소설 정도가 어떤 아시아로의 확장 가능성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확장 가능성을 이제 미국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해줬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재난은 때로는 무질서나 혼란과 이어지는 것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나우플라이 말하듯이 쇼크 독트린이 효과를 발휘한 것도 그 때문일 겁니다. 재난 이후 상상들은 종종 사회를 디스토피아적인 것으로 그려냈는데, 그것은 답보된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재난은 또, 레베카 솔닉 같은 경우 제일의 유토피아라는 말이 가리키듯이 경계를 뛰어넘는 공동성이라는 걸 한순간이나 만들어내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소설도 그 예인데요. 결국, 파괴가 가져온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는 지난 전쟁 이후에도, 그리고 이제는 거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번 재난 이후에도 공통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이후 혹은 어떤 이전인가라는 질문을 마치고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학이 그려내는 재난의 서사에 왜 주목하느냐면 지금 이렇게 형성되고 기록되는 이야기로서의 기억이 이전의 이후, 즉 다가올 미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3.11 이후에 재난수사, 특히 재난수사 전쟁 서사의 만남을 여러 사례 분석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가라시마 마사토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사실 제가 일본어를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개략적으로 제 생각에 일본 경제 부흥의 요인으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이 일본 경제에 작용한 특수한 상황과 함께 전쟁의 대상을 통한 일본의 동남아 발면에 대해서 검토하는 글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왔습니다. 한자들만 갖고 조금 읽어봤습니다. ご紹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昨日岩崎さんと林先生から今までの交流の歴史がお話しされたんですけれど、そのまま長いこの交流の中で私は新参者になりますので、今日は自己紹介的な発表をしようと思います。そして、また今日最後のセッションですので、この後の食事なりお酒の話題になるように、この東アジアというものをもうちょっと広げて、東南アジアを入れるということと、それから、このスコシだけですけれども、今日は、このパネルはヨーロッパ専門の方もいらっしゃるので、ヨーロッパ、特に東ヨーロッパを少しだけですけれども、言及したいと思います。私の報告は最初に、要約を申し上げますと、ちょうど午前中に、発達を支援を始めとするアジア・アフリカ参加会議であるとか、バンドン会議の話が出ましたけれども、ああいう動きの裏側というか、別の動き、ほぼ同時代出てくる動きをお話します。私の今日の話は、ちょうど 1957年頃に、日本の中で、帝国日本のコロニアルな資産という遺産を活用したり再編成したりする形で、東南アジアに対して知的かつ文化的な侵略進出関与が始まったというお話になります。で、1957年というのは大体どういう時期かと言いますと、ちょうど1956年に経済白書という日本の政府が出す経済的な見通しで、 もはや戦後ではないという有名な言葉が出ます。で、その言葉は一般的には日本が戦時中のですね、経済的に戦争していて下がっている状況から回復して戦前の水準に 1955年に戻った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とされています。つまり、成長が うまくいったというような話、自信の表れというふうにも理解されるのですけれども、当時の官庁エコノミストの間では、必ずしもそういうわけでもなく、復興というような特別な状況が終わるので、これから成長が大変になるだろうというような理解だったというふうにも最近回想では出てきます。 で、もちろんこの時期は朝鮮戦争があります。ですから、復興だけではなくて朝鮮戦争による特需というものが
ご存知の方多いと思いますけど、国際交流基金、英語名はジャパンファンデーションというのは、韓国でいうと、
韓国国際交流財団ですね、 コリアファンデーションの日本版だと思ってください。 が90年代に アジアセンター、特にASEANを対象とする組織を作ります。ですけれども、いろいろ再編があって、2000年代に小泉のいろんな組織を潰していくという政策の中で一回潰れてしまいます。ですけれども、3年前に安倍政権の東南アジアを再び分化的に関与していくという政策のもとで復活します。 この組織が1992年に初めて日本の東南アジア美術を本格的に紹介します。そして90年代後半には東京や広島で東南アジア美術の巨大な展覧会が開かれたり、99年には今でもありますけれど福岡アジア美術館という東南アジア南アジアアートを 常に紹介する美術館ができます。で、70年代はちょうど東南アジア政策というのが制度化していく、外交的に制度化していく時代だと言えます。国際交流基金は、もともとは、特に日74年に出来ますけれども、 1974年に田中首相がタイやインドネシア東南アジア諸国を回った時に、これはインドネシアの写真ですけれども、反日暴動というのが起きます。でそれに対する対応として、国際交流基金の東南アジアの絵の文化活動というのが強化されて、77年に福田首相が福田ドクトリンというのを出してASEAN政策を打ち出します。 で、その後いろんなものが強化されて、例えば日本語能力検定試験などが80年代に行われます。で、ただ、1970年代は東南アジア政策がアジア外交の中心だ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というのも、1972年に 日本と中国の国交が回復される彼です。非常にシンボリックな出来事ですけれども、1972年にパンダが東京にやってきます。そして、ほぼ同じ時期に、これはちょっと余談なんですけれども、ハローパンダというお菓子が、チョコレートのお菓子が発売されます。しかし、これは 今もう日本では売っていませんし、私もスーパーに行った限りでは韓国にも売ってなくて、東南アジア、私先週インドネシアに行きましたけれど、インドネシアなんかでは売っているんですね。でなぜ、日本の市場から消えてしまったかというと、80年代の頭に、ロッテが、コアラのマーチというのを売り出して、それによってハローパンダが負けてしまう というようなことが起きます。ちょっと大げさな話ですけれども、韓国とオーストラリアと、日本が、中国を封じ込めるというような、ちょっと今の、アメリカを中心とした軍事同盟に近いような話が、こういうお菓子の世界でもあったというふうに、ちょっと大げさですけど言えると思います。で、実はこの動物外交というか、 アニマルディプロマシーというのは、1972年がある意味で最後になります。というのも、中国との国交正常化、国交回復というのが日本のアジア外交の中で一番最後の出来事、もちろん日本は北朝鮮とはまだ国交がありませんけど、一つの区切りを迎えるからです。始まりは1949年に、 東京に象がやってくるというべきことが、この動物外交の最初になります。これはタイ、それからインドからやってきます。これは言ってみれば、アジアの中での戦後のですね、日本への反発というか反日感情が比較的薄い国から動物が最初にやってくるということを示しています。
で、そこからどんどん日本は文化的な外交もそうですし、文化的な関係を深めていって、最後にパンダがやってくるというようなストーリーがあるわけです。で、その象がやってくる間とパンダがやってくる間の1957年に、まあ一つの東南アジアとの関係で見ると、カッキがあるというふうに、私はこれまで考えてきました。で、私は今まで一人の経済学者を研究してきましたけれども、これは戦争が終わる2日前、1945年8月13日にマレー半島で撮られた写真ですけれども、ここには日本の2人の経済学者、戦後もその世界では知られる経済学者と、 インドネシアの大統領になるスカルノと副大統領になるハッタが写っています。日本の2人の経済学者は両端に写っていますけれど、当時陸軍の調査員としてこういう現地の民族独立運動のリーダーたちといろいろ交渉していたわけです。そしてその一番右端の人物はですね、 板垣陽一と言いますけれども、彼はもともとは大学の教員で戦後も一貫して大学の教員ですけれども、東南アジアの専門家として、日本の戦時中は、軍の調査員としても働き、戦後はアジア研究を再編する人物となります。ちょうどこの板垣が1957年に日本の岸首相と会って、 1958年にアジア経済研究所というアジア研究の研究機関を作ったのがちょうどこの時期に当たります。まあちょっと時間の関係で駆け足になりますけど、板垣の歩みを言いますと、もともとは軍の協力者として現地調査を行って、戦後は外務省とも働きますが、主に通商産業省、通産省と一緒に仕事をして、また財界を巻き込んで、こういうアジアに対する関する、特に東南アジアに関する研究機関を作ります。こういう東南アジアに関する知識が戦時中の遺産をもとに 再編されるのが1957年58年であると同時に、もう一つ1957年にはアジアの国から技術研修の人を受け入れて、その技術研修の人たちを企業に送って、主に船を作る会社だとか機械を作る会社ですけど、トレーニングをさせる というような団体が生まれます。一つがアジア文化会館という宿泊施設です。で、その後にできるのが AOTS といわれる海外技術者研修協会です。海外技術者研修協会 AOTS は今も存在する JICA という日本の ODA を担う国の団体の一つの母体になります。 で、この技術研修団体は、今でも存在して活動していますけれど、実は技術者に日本語を教えるという使命があって、日本の中での外国人に対する日本語教育の一つのパイオニア団体と言えると思います。まあ、もし 皆さんが日本語を勉強したことがあれば、このみんなの日本語っていうようなテキストブックはよく知られて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これをもともと作っていた、作った団体は、この研修、海外技術者研修協会という団体になります。ちなみにちょうど1980年代に日本は留学生を 海外から、特にアジアの国から学生を受け入れるというような政策を
取って日本の大学でたくさん日本語を教える人が必要となりますけれども、この団体で教えていた日本語の教員が数多く大学に行きます。で、この団体もさっきのアジア経済研究所もですね、この岸信介という人物が非常に大きな、まあ協力者として、 作るのにあたって、この人の力がなければできない期間でした。岸は言うまでもなく、今の首相の安倍晋三のおじいさんにあたります。この右側に映っている子供が安倍晋三です。そして、岸は、アメリカとの軍事同盟を強化した人物として知られていますけれど、一方で、こういう東南アジア、 いや、オーストラリアとの経済関係に非常に、興味がありました。で、こうやって、技術研修あるいはアジア研究というものを支援します。そしてそれができるにあたって、日本の帝国日本のコロニアルな理想が、動員されるわけですけど、このそういった、日本から東南アジアに向かう 力を、アメリカが無視するということはなく、そういった動きをアメリカは、主にロックフェラー財団とかフォード財団とかいった民間財団を通じて支援をします。特に、地域研究もそうですし、エリアスタディだけでなくて生産性運動なども、応援しています。私は今このロックフェラーアーカイブセンターというところに 通って、よく調査をしています。ちょっと時間を超えてしまって申し訳ないのですが、第3番目のこの1957年に始まる、コロニアルレガシーというのは、この梅沢忠夫という人類学者です。梅沢忠夫は国立民族学博物館を作った人物であったり、大阪で1970年に行われた万博の、プロデューサー的な存在として知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もそも戦時中は軍の調査機関の一員としてモンゴルに行っていました。その梅沢が東南アジアに調査を行うのが1957年です。で、梅沢は、その前1957年の調査に行く直前に、文明の生態史観という本を 出します。その時にユーラシア大陸の地図を示すんですけど、それが A という地図です。簡単に言うとユーラシア大陸というのは2つに分かれる。1つのタイプは日本と西ヨーロッパのタイプで、その真ん中に、2番目のタイプがある。つまり両端に、進んだ国があって、真ん中にそうでもない国があるというふうに、説明します。そしてその 真ん中には乾燥地帯があって、4つの地域、中国、インド、それからロシア、イスラムという4つの、このゾーンがあるというふうな説明をします。これが1957年の、頭に非常に話題になる論文です。で、梅沢はその後東南アジア調査に行って、その地図を少し変えます。つまり東南アジアを発見します。 この4つのゾーンの橋、さらに橋に東南アジアがあるといい、また東南アジアを発見すると同時に、東ヨーロッパも発見して、東南アジアと東ヨーロッパが似ているという議論をします。まあ私も、最近、仕事でポーランドに行くことと、インドネシアに行くことがあります。まあこれは、 半分冗談ですけれど、2つの国は、国のマークも非常に似ていて、国旗もちょうど色が変わっただけで、似ていますけど、これは表面的に似ているというだけで、最近の、政治的、政治とか社会的な傾向ですね、経済発展や、民主化が進んだ後で、インドネシアは急にまた再びイスラムの力が 増している、世俗化がちょっと弱まっているし、またポーランドも最近は、政治的には、独裁
と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けど、現象が進んでいるということが起きています。そういったことも、ちょっと最後に述べ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私の話はこれで以上にな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새해 발표를 다 들었는데요. 전진성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국 역사학계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주로 이제 기여이론이 어떻게 역사를 기여했는가를 설명해 주셨고, 나머지 두 분 선생님께서는 일본이 겪은 커다란 재난 혹은 전쟁 이후, 일본에서 문화 혹은 동남아의 지적 문화적 참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와세다 대학교의 우메모리 나오유키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우메모리입니다. 本日はこのような機会を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私は今日のコメントを始めるにあたってですね、まずイムジヒョンさんが昨日オープニングリマークの中で提出された、非常に大きくそして、チャレンジングで、ちょっと面積なあの問いかけというものから始めたいと思います。イムジヒョンさんがおっしゃったのは、今必要とされているのは、 記憶が異なっていても、それが共存できるような記憶の場っていうものはどういうふうに構想するか、もしくは東アジアの連帯はどのような記憶文化を構想した時に初めて可能になるのかという、こういうその非常に大きな問いかけ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私のコメントというのはですね、今日それぞれの参加者の報告から、 私はこの大きな問いに答えるためにですね、非常に大きなことを学ばせていただいたわけですけれども、その少し学んだことを整理して提示して、フォロワーとのディスカッション、もしくはパネリスト相互のディスカッションの役に立てばいいという、そういう意図で 報告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必ずしもその報告した人、それぞれについてのスペシフィックなクエスチョンをするっていう形にはなっていませんので、その点ご容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今日のお話を伺って、そしてそれをイムジヒョンさんが出された、その大きなパースペクティブのもとに、 返してそれを考えてみようと思った時に、非常に興味深いと思った点が2つありました。1つは明治的に、からしまさんの報告に出ていた問題でもありますし、あと副次的にですが、シム・ジョンミョンさんの報告にもあった問題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のいわば その共通のある種の場所、共通の文化っていうものを考えていく、その出発点としてですね、開発主義っていうものを考え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っていう、そういう提言でなかった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東アジアにおいて、議論の出発点となり得るようなある種の共通性というものが、 もちろんその植民地統治の直接的な経験であるとか、戦争、そういったものが挙げられますし、戦後は冷戦という一つの枠組みが与えられたこと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で、それに対して、開発主義というそのイデオロギー、これを日本も韓国も共有してきたのは非常に 明らかなように思われますし、同時にその開発主義の減少形態として現れる、その高度成長と
日常的な経験っていうものをその共有しているということ、これをまあ記憶を巡る議論のまあいわば共通の出発点として、まあ置くことのまあその可能性ということが一つ問題としてあげ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カラシマさんは1957年の、まあ、日本における、もはや戦後ではないという、そういうスローガンから、議論を、まあ、始められています。これは、まあ、もっぱら日本国内の状況に制約されたものでありますけれども、1993年にですね、今度はその世界委員会が、その東アジアの奇跡と、 いうまあスローガンで、報告書を提出します。で、そこにおいては、まあ日本と韓国、台湾、香港、シンガポールなどの諸地域、まあいわば東アジアと言われる諸地域を、まあ、取って、まあその高度成長と、それからまあ安定的な、まあ不平等の減少というものを、まあその同時に、まあその実現したという、まあ共通の経験を有する知識、 地域として定義したということです。この定義は大変面白いと思っておりまして、すなわち東アジアを定義するのにですね、地理的な近接性とか文化的な共通性とかそういうことを基軸とするのではなくて、高度でそして持続的な経済成長を実現したというそのプロセスの共有性に 定義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東アジアという問題を、まあ、切り出したということに、まあ、そのなると思います。もちろん、そうした、問題がですね、まあ、経済学者たちが言うように、その高度経済成長、開発主義というものを持って、まあ、それを、 自己を満足的にですね、ことほぐくことは我々はできないわけであって、まあその開発主義、高度成長という経験っていうものが、そのもたらした、その、まあ裏側というものを同時に批判的に見ながらこう考えていく、それを批判的に捉え直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非常に重要な、 共通の課題として上が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植民地や戦争をめぐるその記憶の構想ということが、まあ、その言われていて、そしてそれは、まあ、今日のシンポジウムでも非常に重要な、まあ、テーマの一つ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同時にですね、そうした構想が、まあ、過去と地続きの 形で必ずしも行われているわけではなくて、やはり一旦その高度経済成長という経験を経て、そしてその日常生活の中でそうした異なる記憶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こう生産されているというこの状況、これはやはり一方で非常に重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こうした、その開発主義、もしくは高度成長っていうものが、まあ、記憶にもたらしていく、もしくは歴史にもたらしていく、基礎的な意義ということについて、カラシマさんが提起された論文の中から、ちょっと3つの論点を出して、ちょっと考え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1点目はですね、まあ、高度経済成長っていうものが、まあ、単に経済政策の問題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開発経済学者や、エコノミストだけに任せていていい問題ではなくて、そこには、まあ、その梅沢忠夫のような、まあ、その思想家を含めた、まあ、ある種の、まあ、学知、全体的な学知の、形成という形で問題化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から、これの1個前の、パネルで、やはり話題になった通り、まあ、それは決して、その、
知識人たちの言説にとどまるものではなくてですね、やはりその日常生活の中に開発主義的なマインドスっていうか、物の見方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根強く入っているっていうことと、障害者に対する差別であるとか優先思想とかっていうものはやはり密接な関係をやっぱり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 これをやはり大きな広がりを持ってやっぱ考えていくことが可能とな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2点目は、そうした戦後というものに非常に顕著な形で現れて、80年代以降、90年代以降、実現していくような開発主義、それから高度成長という経験がですね、 戦前、戦中の、プラクティス、実践というものと、実は非常に大きな関係性をやっぱり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それを改めて確認し、その起源をやっぱり問うということ、これのやっぱり重要性が定義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で、3番目の問題としては、やはり、こうした、 東アジアという、いわばこうした利害関係の中で、政治的な権力との関係の中で、生み出されてきた、やはり一つのやっぱバウンダリーということに、その構築性っていうものを改めてやっぱりこう考え直していく、 ということにつながっていく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非常に、これ私自身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面白いと思っていることは、やっぱりナショナルバウンダリー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非常に敏感でですね、いかにその国境を越えるかということは常にやっぱり意識化するんですけれども、東アジアにおける記憶の問題、東アジアっていうふうにくくられると、 それも一つのバウンダリーである、境界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んだけれども、やっぱそこで、その国境っていうものが、ナショナルバウンダリーが構築されていく、そのプロセスに対する批判的な検討と同じぐらいの、やはりその熱意を持って、そうした東アジアなりアジアなりのそのバウンダリーの 構築性そのものを批判的に検討するっていうことが行われているかどうかっていうこと、これは考えていかないと。 선생님, 우메모리 선생님, 조금 정리해서 예 마치셔서 고맙겠습니다. 하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それで、ですから、それを進めていくためにはですね、やはり 共同研究的なものだから、カラシマさんは日本側から見て、アジアの発見というものがどういうふうに行われ、それが構築されてい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ったわけですが、やはり同じことは、例えばこの論文に関して言えば、インドネシアの知識人や財界人、政治家などの研究とともに行われ、そして同じような研究が、 その韓国、それから台湾、それから中国、そういった東アジア、の中における、開発主義を巡る、首都共同研究として、実現したときに、この研究が持っている、その研究的な視野の広がりというものの、可能性というものが、従前に、開花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 네,좀 시간 날리셨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가라시마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십시오. 강선생님 먼저 하시고 한꺼번에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세션 토론을 맡게 된 강경석입니다.
그 앞선 토론, 아, 앞선 세션 토론자를 봤었던 이소영 선생님께서 그 토론 시작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비슷한 양해의 말씀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선생님의 권유로 뭐 별거 토론을 맡게 됐습니다만 제가 그 주로 공부하는 분야가 1960년대 유럽 아방가르드와 사회운동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이 학술대회의 전반적인 주제나 또 오늘 세션에 발표하신 세 분의 선생님이 다루고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방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해야 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런 일종의 자유의견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뭐 아직도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로벌 기업공만으로서의 동아시아 또 좁게는 기업문제 전해라는 현재 세션에서 그 밑바탕에 깔린 문제의식이라고 제가 이해하는 혹은 이해하고 싶은 내용에 비추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제가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카라시마 선생님의 그 글을 미리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하는 걸 통역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우메모리 선생님께서 뭐 충분히 많은 그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하고 우메모리 선생님 질문과 뭐 프로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으로 카라시마 선생님에 대한 토론은 대체하는 걸로 봤습니다. 카라시마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그럼 먼저 그 전지상 선생님이 발표하신 발표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의 조각들을 뭐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생님이 이 글 속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문화론적 기억이론이 역사학이 주었던 충격과 여파를 총결산하겠다. 굉장히 그 굵직하고 무겁고 복잡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키워드로 뭐 기억이론이 역사학에 제공한 그 내용을 정리하고 계신데요. 탈역사, 공간, 매체, 인권입니다. 이 네 가지를 뭐 제가 조금 먼저 정리를 해보면 탈역사 부분에서는 한국 사학계 연구에서 그 구술사 부분을 다루고 계신데 주로 이 한국 사학계 구술사 연구에 미친 그 서구 역사학계의 어떤 방법론적 전환이랄지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성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벌턴 일상사 비사의 성과를 수용은 했지만 한국 역사학계가 그 원래 그 이런 서벌턴이나 일상카르 미사의 문제의식과는 약간 비껴나간 측면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공간의 문제에서는 그 기억 연구와 관련된 방법론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뭐, 피에르 도라의 기억의 터, 그리고 뭐, 최근에서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새로운 역사 패러다임인 뭐,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 뭐 글로벌 히스토리, 뭐, 이스라 프로아제라는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 매체 부분에서는 그 신문화사 그리고 그 야스만 부부의 그 문화적 기억 물론 선생님은 예전에 선생님 저서에서는 기억문화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다 한국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 인권을 키워드로 해서는 아래로부터 역사 특히 그 타자의 타이성이라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문은 기업 이론이 역사학에 제공한 네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고 계신데 기업 이론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뭐 선생님이 약 10년 전에 그 펴낸 그 저서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라는 저서의 일부에서 아주 길게 기업 이론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기업 이론, 기업의 역사학, 기업 담론, 기업 패러다임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지금 보여져 보이는데 제가 자야를 드린다면 이것을 뭐 기억이론, 기억통 이렇게 쓰지 말고 기억연구라는 말로 통합적으로 사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발표문에서 다루는 여러 내용들을 그 기억론적 전해라는 그 이번 세션의 어떤 주제에 비춰서 정리를 해본다면 선생님이 그 이 기억이론이 역사학에 미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역사의 다성성 그리고 역사의 다층성, 뭐 나아가서 뭐 다중심주의도 얘기할 수 있겠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기억 연구의 틀에서
이 기업 이론이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 연구라는 그 좀 더 확대된 측에서 이 기존에 선생님이 정리하시고 있는 그 기업의 연구가 기여할, 역사에 기여할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글로벌 동아시아, 글로벌 기업 공헌에서의 동아시아라는 이 회의 주제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문제의식과 연동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뭐,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보기에는. 그 중에 세 가지 전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업 이론이 역사학에 줄 수 있는 전해가. 첫 번째는 그 방법론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탈학제적 방법론이라는 게 기업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 선생님께서 그 설명하신 부분에서는 공간, 역사, 기업 이론이 그 역사학에 미치는 뭐 공간에 대한 기업의 터라든가,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 글로벌 히스토리, 뭐, 이스트라 프로아제, 뭐, 이런 부분이 아마 이런 그 탈학제적 기업 연구의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풋뿌리 기업. 어제 유재현 선생님께서도 그 개막 연설에서 강조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기업 연구가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그 풋뿌리 기업인데 뭐,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 역사 없는 사람들의 역사 그리고 타자의 타이성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기존의 그 기업 연구에서 일종의 그 대문자 역사학에 가졌던 문자 행위상 혹은 권력의 역사학에 대한 비판을 깔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전문가 중에 뭐 선생님께서도 이 발제문에서 그 제시했습니다만은 역사학이 어떤 전문가주의를 탈피하고 그야말로 그 역사 속에 그 은폐되고 말소되고 소거됐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방식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뭐 제 표현으로 하자면 주체의 문제 또는 행위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 연구가 주체의 문제, 행위자의 문제에서 역사학의 새로운 어떤 관점을 제시해주는 방향이 정치 철학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그 예속화와 주체화 양식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기업 연구와 접목시키면 기업되는 주체와 기업하는 주체의 문제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뭐 아스만구의 용어로 하자면 경험기업.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체험한 증인들이 증언을 통해서 얘기되는 경험기업이라는 문제. 그 경험 개혁이 그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이후의 세대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나. 즉, 경험 개혁과 소통적 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얽혀있고 서로 만나게 되는가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외람된 뭐,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론, 그리고 기억의 주체 문제. 그래서 기업 이론이 아니라 기업 연구라는 틀로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재구성하면 기업 이론이 역사학에 던진 것이라기보다는 기업 연구가 앞으로 역사학에 던져야 할 것 뭐 이런 관점에서 연구의 지평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대체적으로 우메모리 선생님께서는 신선생님 거는 제가 안 해도 될까요? 너무 길었네요. 아,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뭐, 간단하게 하시나요?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선생님 거는 길게. 발제문을 읽으면서 뭐 들었던 생각은 하나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재난과 전쟁의 기억을 동시에 소환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일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뭐 사회적 효과라든지 뭐 그런 건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주로 문화 텍스트를 통해서 재현되는 재난과 전쟁의 서사 방식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뭐 제가 선생님이 여기서 정보로 든 텍스트를 읽지는 못해서 뭐 정확한 내용을 다 파악하긴 했는데 그 선생님이 서문에서 인용하신 후루카와 히데오라든가 세 번째 뭐 재난과 전쟁의 겹치는 인용하신 헨리 요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것은
엠마네 루파주라는 프랑스의 그 액티비스트 예술가가 그 대생 악들이라는 그 단체에서 나오는데 이 예술가가 그려낸 체르노빌의 봄이라는 그래픽 노블의 어떤 이 서사 방식을 그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서사 방식을 떠올리게 된 이유는 이 학술대학이 목적해야 하는 것 중에 그 중요한 그 화두 중에 하나가 기업행동주의 혹은 기업활동가의 입장에서 기업연구의 틀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 발제문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문학 텍스트의 작가들이 선생님의 표현을 빌자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지만 결정적으로 뭔가 달라진 세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면 그 기록을 하는 작가들을 일종의 기업행동가, 기업활동가의 관점에서 분석할 여지 또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 질문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 또 프로에도 私も一言いいでしょうか。あの、シム・ジョンミン先生に、はい、すいません、短く終わります。あの、時間が切れてしまったので、あの延長戦で発表できる機会を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の、日本にとって核、原発の問題っていうのはその開発主義っていうものを まあ極限的に示す事例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その3.11で新常民先生が問題化されたような日本の状況っていうのはある意味開発主義の、まあ、終わりというか限界っていうものの論点、まあこれまでも開発主義終わった終わったと言われたんですが、まあ本当にある種極限的な終わりの状況っていうのをその示したということ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かしながらその起こっていることは 日本においては原発の再稼働であり、そしてそれに対して韓国と台湾では脱原発っていうものが非常に大きな力を超えている。だからその東アジアが今まさにその開発主義ということを巡っても大きくこう分裂しようとしていてですね、それがまあ一つその開発主義という一つのまあ時代の終わりをまあ隠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で、 だからこそやっぱりもう一回その開発主義っていうものが東アジアを共通にもたらしたものっていうものから、まあ一つ考え直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の重要性を、まあ改めて感じたということをお話しさせていただいて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은 대부분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신 분들께서는 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전진성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일단 강정석 선생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메모리 선생님의 문제시작 좀 제가 같이 받아들여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억이론이라는 접근보다는 기억연구라는 접근이 더 낫겠다는 것을 동의하고요.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것 같고요. 이 세 가지를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제시하는 것인데 뭐 방법론의 문제, 뭐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 뭐 주체와 행위자들 이런 다양한 세 가지 제시하셨는데 저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기억연구 또는 기억의 역사학이 확실히 역사의 주체를 보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즉 역사의 에이전시 문제를 다르게 보는데요. 바로 그 점에서 이 기억의 역사학이 새로운 인권의 역사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권이라는 관점이 인간을 볼 때 인간의 취약성을 기초로 인간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역사적 주체의 인간은 하나의 어떤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 그리고 그 개인들이 모인 굉장히 위대한 민족이나 국민 즉 국민이나 개인이라는 것은 사실 서로 이렇게 서로 보완적인 그런 존재로서 역사의 주체로서 이렇게 제시되었던 것을 다와는 달리 인간은 항상 다양한 종류의 재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취약한 존재로서 다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역사를 보는 시선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인간을 중심으로 봐서 이렇게 경계선을 설정했던 역사를 이제 경계선을 이렇게 탈피해서 소위 우리가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왔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접근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각은 뭐 새로운 탈원전 운동이라든가 또는 생태주의 뭐 이런 시각과도 연결된다고 보이고요. 이제 그 부분은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이번 우리 주제가 동아시아의 뭐 공통 경험, 동아시아의 기억 이런 것과 연결된다고 보이는데 항상 이제 느끼는 어려움이 아침에 고인순 선생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식민지 과거의 문제와 그리고 냉전의 문제라는 것이 물론 연결은 되어 있지만 뭔가 이렇게 괴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복잡하게 어긋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걸 해석하지 않고는 사실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제가 사례를 드리는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새 이제 한국의 베트남전 용사들의 기억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요즘 한국에서 뒤늦게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엄청난 민간인 학살을 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로 다시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지금 법정 소송까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한국의 이렇게 반공주의자들의 입장과는 반대죠. 반공주의자들은 자유를 지키고 싸웠다고 하고 이쪽은 이렇게 민간인 학살했다고 주장하니까 서로 엇갈리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국의 진보적인 언론으로 속하는 한겨레 신문에서 재밌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소녀상 친구 베트남 피에타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이슈가 되는 거 아시죠?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 할머니를 이렇게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고 그걸 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이제 많이 됐는데 지금 그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그 작가 동일한 작가가 베트남 피에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두 가지 같이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 가해한 것만 분노하지만 스스로가 베트남에서 가해한 것은 몰라라 하는 거죠.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인데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도덕적 차원에서는 이런 비판이 맞는데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과연 한국의 베트남전 가서 가해했던 그들이 예컨대 위안부 할머니들을 가해한 소위 황군이죠. 황제의 군대와 같은 급의 가해자인가. 사실 한국의 군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돼야지만 용병의 측면이 있거든요. 전투수당을 미국으로도 받았고 즉 그리고 한국의 많은 베트남전 참여 용사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사실은 식민지 시대 때는 사실은 그 피해자였던 그 가족의 일부가 이제 베트남에 간 건데 그럼 이 베트남 용사들은 사실은 가해자이지만 또 피해자이기도 하고 이게 뒤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접근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같이 비판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가해자 피해자가 중추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 문제, 역사적 문제 이런 걸 중추적으로 보지 않을 때 과연 동아시아 문제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신선생님께서 네. 네, 제가 그 문제를 들으면서 생각한 걸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어떤 선거가 개발주의 끝을 극단적으로 도전했다라는 말씀이랑 그 결국 원전 문제나 쓰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개발주의가 고도 경제 성장에 대한 뭐 회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2의 전투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3.11과 관련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맞는 말씀이고 이걸 다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주의라든지 원전이 상징하는 것들이 끝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한국 내에서도 과연 3.11을 한국에 맥락에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한국에 있는 원전에 대한 어떤 경고라든지 한국의 탈반 원전 운동에서 그걸 상징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로 결국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정 부분 맞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지금 이제 그게 결국은 일본이 이제 지금 원전 5개
고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뭐 한국에서도 털어뜨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일상계 온전히 유지하는 방향인 건 거의 뭐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실 때 동아시아라는 경계에 구축된 과정이나 그것도 결국 구축된 경계라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도 관련해서 결국은 너, 그, 뭐, 후쿠시마 같은 그거는 너네의 경험인데, 너네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우리도 참고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사실은 기억을 어떤 공유하거나 나누는 것과는 좀 떨어져 있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네의 경험, 우리의 경험에 대한 교훈으로 삼는 것. 그래서 그것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은 이 동아시아의 구축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경험과 기억의 경계를 짓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이 3.11과 관련해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면서 항상 약간 이거는 뭔가 형상화가, 서사화가 미진하다 이런 느낌을 항상 받게 되는데, 거기에 항상 이 이야기들은 결국 이거는 일본의 국민사에 들어가는 국민적인 재난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독자는 그것을 읽었을 때 당연히 미진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의 기억도 니네들의 기억을 만드는 데 들어가 있다라든지, 혹은 나에게서도 니네들이 만들고 있는 그 기억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샘물 루시드 소설 나오는 것처럼 영국의 역사는 바깥에서 일어나, 이런 것처럼 니네 역사는 나한테서도 일어나고 있어, 이런 관점인데, 그럼 제가 가령 석탄성에서 일어나는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하느냐 하면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경계를 어디까지 그러면 한자를 생각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저한테도 무거운 과제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또 광준 선생님 코멘트에 대해서는, 네, 이 기억 활동, 기억 행동가의 관점에서 이제 무슨 때보다는 분석할 수 있다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지금 이 소설가들이 이 3.11과 같은 걸 문학화하면서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어떤 종류의 기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것도 이제 어떤 종류의 커밋먼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커밋먼트가 잘 이루어지고 있냐, 아까는 또 이제 헨미오 말씀하셨지만, 헨미오 같은 사람은 결국 지진재 이후에 뭐 이쿰이나 1937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들 다른 역사 소설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게 일본사에서 반향이 있냐, 물론 반향이 없고, 오히려 상상라디오 같이 물론 굉장히 뛰어난 점이 많은 소설이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의 죽음을 미무하고 우리 국민의 죽음을 그런 식으로 뚜껑 덮으면 안 되고 계속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그게 몇만 번 팔리고 몇십만 팔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어떤 종류의 활동, 이 서사화하는 것만으로도 활동의 커밋먼트 하고 있는 건 사실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의 맥락에서는 그게 사실은 그냥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약간 아쉬운 그런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가라시마 선생님, 아마 플로어에서도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이, 우메모리 선생님から 地点と開発主義の問題とそれから地理的な概念を伸び縮みするという話がありました。で、我々の東南アジアという地理概念も非常に開発主義によって規定されている面が大きいと言えます。日本のケースで言いますと、1950年代私が取り上げた時期は東南アジアを指す 領域の中に、一つはインドが入っています。今の南アジアが入っていました。それは非常に、経済的に、有望であったからです。そもそも東南アジアというのは開発主義、日本の開発主義にとっては中国ではない有望な、経済的な地域というような意味がありますので、当初は南アジア、今の南アジア、インドや、パキスタンなども含まれていて、 どちらかというとフィリピンであったり、日本に近い地域はあまり考慮されていませんでした。その後、賠償協定が進み、また一番大きいのは、1965年に、スカルノが、
失脚してスハルト体制が出てくるということが一つ大き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こう ASEAN を作った、反共諸国が、まあ、東南アジアを指すようになっています。そういう、開発主義に否定された地理概念から、まあ、どういうふうに、自由になるかということを対抗するかということも一つ課題としてあると思います。まあ、他にもいろいろ言い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ひとまずこれで。네감사합니다저희가대략5시한45분쯤마치려고합니다플로예먼저우진선생님옆에계신분은이화장님아예오늘자전거를하는게조금늦게사야될것같아요아닌가일단뭐사회자가45분까지라고했으니까예45분까지가능하면마치도록하겠습니다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参加者の報告それぞれとても刺激的でしたし、このデータの意見を開いてくださったと思います。いたこといっぱいあるんですが、一つだけに限定して、チョン・ジンソンさんに一点ちょっとお尋ねしたいと思います。記憶論的展開用の記憶理論という観点で、教育に関する議論、さっきの国家さんのコメントで言えば、まあ、メモリースタディーズでいいと思いますが、それが与えたインパクトを4つのキーワードで、分析されたのは、とても見事な整理だったと私は思いますし、大半は共感をいたしました。ただ、まあ、ポスト歴史ということと、空間ということと、メディアまでは分かるんですが、4つ目に人権という概念が出てまいります。むしろこの人権という概念は、他の3つがどちらかというと、いわばそれ以前の歴史の言説の中で周辺化されていないのに対して、普遍的人権というのはですね、特にその主流派の位置を占めてきている、かなり厄介な概念のように思います。でむしろ記憶研究あるいはメモリースタディーズという問題が、提起したのは、例えば実在というものがあってこれを移すかどうかという、そういう議論がもう成り立たない、実在も発話の効果であるというところに立った上で、なおかつ本当のこととかあるいはまあ倫理的な問題とかそういうことを考えるという局面に私たちは立たされ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まあ、そういう意味では確かに張先生が人権という言葉はお使い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おっしゃられていた認識の重みではなくて、政治的、倫理的、理念的、思想的な次元が開かれるんだということは分かります。ただ、やはりそのレファランスがないという、そういうステージ、そういうフェーズで、どういうふうに考えなきゃいけないのかという問題を指し示すのに、人権という言葉が適切かどうかというのは、ちょっと違和感を感じましたので、張先生はどういうふうにお考えになっているのかを一言お伺いしたいと思います。예그럼저기선생님먼저하시고다음선생님하시죠2回目なので短く思います。シム・ジョンミョン先生にお尋ねしたいんですけど、阪神大震災の時に、しばしば批判されたのは、災害のを表現するときに戦争のメタファーが使われたというとかなり批判されたんですね。1995年でそれが2011年の3.11 の時のこのさまざまな表彰の中で戦争経験のプレイバックがあると今日多分強調されたと思うんです。でやはりこの記憶の問題とこの戦争というものをつなげるというのは常につながる問題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そういう批判があってなおやはりそれがもっぺ繰り返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意味というのをどう考えかをお伺いしたい。それから先ほどの梅森さんのまとめは大変見事で僕は共感しました。実は7月8月は僕はバンコクにいたんですけれども、東アジアという文脈の中ではいくらでも日本というのを自分なりに考え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が、東南アジアとか、まあ、タイとかですね、そういう文脈の中でどういうふうにそれを展開できるのか自分はできなかったんです。
で、そしてなおかつその東南アジアというものを東アジアというものにつなげる回路というのは自分で見つけられる。でそういう意味では今日の唐島さんが、まあ、梅沢号を引き合い出して東ヨーロッパ と並行する形で東南アジアの問題を、まあ、マッティングされたというのは、まあ、梅沢の理解が正しいかどうかですとして、とても意義があることだと思うんですね。まあ、これは感想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例えば、まあ、開発主義の主体としての東アジアが双方的にこう敵対しながらも双方的にこう共犯的にこう成立し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状況からどういうふうにその東南アジアにですね、僕らが 東アジア研究をどういうふうにアジア研究として、まあ、アップデート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まあ、多分答える問題ではないと思うんですが、もし何かお考えがあればと思います。마지막으로저쪽에있는선생님까지네분을받도록하겠습니다成田隆一です。私も歴史を勉強していて、こうした集まりの中で歴史家の影が薄いという中で、チョン先生のお話を聞けて大変嬉しく思いました。チョン先生のお話は、先ほど、まあ記憶研究というか記憶論というかというそういう言い方がありましたが、その記憶論的展開によってアイデンティティの歴史学が、それが他者論的なその他性的な他人的な歴史学に変わっていったという、まあ、そういうようなお話として聞きました。で大変同感するのですけれども、そのことを前提とした上で3つの質問を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1つはですね、こうした形で歴史学というものが大きく世界的に変わっているというのは、これはご指摘の通りなんですけれども、果たしてそういうようなアイデンティティの歴史学からの脱却ということが、これがナショナルヒストリーの領域まで及んでいる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す。これは梅森さんのご指摘の第3番目のバウンダリーの形成ということに関連をしてきますけれども、歴史学というものが世界的に大きく変わっていても、しかしナショナルヒストリーというものは未だ大きな存在感を持っていて、そうであるがゆえになかなかそのバウンダリーというもの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いうのが第1番目の質問です。2つ目の質問は、なんでナショナルヒストリーがそうしたその、大きくその展開できないのかということを、それを考えたときに、日本の場合は、私が経験している中では、歴史修正主義の登場というのは大変大きなその、阻害要因になっています。つまり、歴史修正主義が、これが登場するということによって、歴史というのはいろんな物語になるんだということを言った瞬間に、いやいやそうじゃなくて真実があるということを主張するナショナルヒストリーというのが、これがその人々の信頼を得てしまう。そうであるがゆえに、この歴史学、ナショナルヒストリーが大きく展開できないのではなかろうかというのが、その日本の経験ですけれども、先生はいかがお考え、また韓国ではどのような状況であるだろうか、韓国の経験はどのような状況であるだろうかということは、これが2つ目の質問です。3つ目の質問はですね、今日その後にお話をされた新先生文学ということを強調されました。それから今日の午前中のパネルにおいても、その第一セッションは文学ということを強調されました。しかし文学ということを強調されているけれども、聞いている内容というものは大変こう歴史学にとってその親しい世界に近づいているという感じがいたします。で歴史と文学というものが、これがその一方では境界があるという指摘がありながら、でもぐっと近づいているのではなかろうかという、私は感じがいたしますけれども、先生はどういうふうにお考えでしょうか。これは別の言い方をすると、歴史学に固有の方法があるのかという、そういう問いかけでもあります。以上3つです。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쪽에서 손 들어주셨던 저기 아까 먼저 들어주셨고요. 다른 질문은 또 내일 종합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처음부터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처음부터 손 들어주셨는데 짧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여세대학교의 행정학과의 전문주라고인데요. 세 번째 발표하셨던 분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을 들면서 이제 예전에 배웠던 뭐 아카마스 씨의 그 플라잉 디스 모델 그 생각도 많이 났고요. 그런데 그 57년도에 그 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대한 여러 관심들이 어쩌면은 전후 체계에 있어서의 일본이 어쩌면 이제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국제적인 분업 체계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여러 가지 경제적 정책뿐만 아니라 뭐 ODA라든가 전후 배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 같은 것 같은데요. 아까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보이셨을 때 2017년도 올해에 그 동경에서 여러 가지 전시회를 말씀하셨잖아요. 특히나 아베 정부에서 지펜 파운데이션에서 아시아 센터가 다시 들어온다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의 동아시아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지금에 있어서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의 어떤 좀 유사점이랄까? 그 뒤에 배경 무엇일까? 제 유추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부상이라든가 중국의 위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 연구하시면서 좀 그 차이점도 있었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45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질문이 45분에 끝났습니다. 네,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전 선생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괜찮은데? 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게 막 너무 포괄적인 걸 제시해서 사실 제가 할 수 없는 수준의 걸 했는데 그 질문도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도록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나리타미 선생님 질문 하신 걸 대답하면서 같이 엮어서 좀 할 텐데요. 사실 우리가 정체성의 역사로부터, 말씀하신 정체성의 역사로부터 사실을 탈피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인권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네 개의 키워드 중에 인권이라는 걸 넣은 건 약간 좀 모범적인 시도인데요. 제가 인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정체성이라든가 그 기본 우리의 관점을 넘어서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출구가 인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인권은 휴먼 라이츠는 요즘 그 새로 얘기되는 이 휴먼 라이츠는 시빌 라이츠와는 굉장히 다른 어떤 건 그것에 적대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딱시용량 때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할 때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시민이었던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국민이었던 거죠. 즉 인권은 사실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 자격을 가진 사람의 권리였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한나아렌트가 인권을 권리를 가진 권리라고 이렇게 약간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은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는 역사가 한 국민으로서의 잘난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막 쟁취해가는 그런 위대한 과정이라고는 뭐 그것을 뭐 민족사라고 하든 세계사라고 보든 그런 과정을 넘어설 수 있는 출구를 저는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가치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그래서 새로운 인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국민적 역사 또는 세계사에서 배제됐던 소위 우리가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간주됐던 사람들의 역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또 이제 그럼 왜 이 내셔널 히스토리가 해체가 안 되는가? 결국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어떤 인식론적이거나 방법론적인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결국은 도덕적이고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결국은 내셔널 히스토리가 해체가 안 되는 것은 결국은 지금 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패권을 지닌 세력들
우리 해체되지 않기 때문에 해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뭐 방법론적인 어떤 그런 한계 해체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좀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활로는 우리가 작곡가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는 것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팩트가 트루스를 오히려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팩트로 환원되지 않은 그러니까 침묵 속에 있는 목소리들을 다시 들으려고 하는 역사, 그것이 저는 인권의 역사이고 새로운 인권의 역사이고 그것이 기억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인권이라는 것이 기억의 역사학의 원래의 문제의식을 가장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키워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대답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신문님. 네, 질문 감사합니다. 한신대도 그냥 한신대도 이제 뭐 전쟁의 메타포를 써서 이제 그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비판이 나왔는데 그것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생각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본에서 전쟁을 이야기할 때 재난의 메타포를 써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경우 이제 전쟁 책임이나 뭐 주체 문제 이런 게 사상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도 있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사실은 제 개인 입장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이렇게 잘 살다가 뭐 나라에서 전쟁을 한다면 내가 그걸 막 힘들고 살았는데 갑자기 공습나서 막 죽고 오사카처럼 오다마코토 빌린 세계처럼 막 패전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공습나서 막 불타면서 굴러다니고 이게 그러면 재난 아닌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재난으로 느낄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렇다면 왜 또다시 이게 반복되는가 이거는 일단 이 사실 한신대지진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는 사람들 만나봤을 때 이게 결국은 일본의 어떤 도쿄 수도 중심성을 보여주는 거다. 한신이 있었는데 왜 이 일본 대지진만 가지고 그렇게 난리냐 이런 이야기 사실 하기도 하는데 역시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서 특히 핵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났다는 게 이제 그게 전쟁으로 대치되는 데 굉장히 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뿐 아니라 결국 그 쓰나미도 그렇고 원전 사고도 그렇고 어떤 영상으로 다가왔을 때 역시 팍 떠오르는 이미지로서는 역시 전쟁 재난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쉽고 가까운 상조하기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일단 그렇게 막 행방불명자 사망자 앞에서 막 2만 명씩 되고 이런 경우는 역시 그런 종류의 국민적인 대량사가 발생하는 거는 역시 전쟁과 동열해서 이야기되기가 좀 쉬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쟁이 메타포로만 기능하는 거는 아닌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개발수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은 3.1 이후에 전후 우리가 가지고 걸어온 전후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이야기되고 제2의 전후라는 말이 나왔고 전후의 끝을 이제는 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되고 그리고 개발주의가 됐든 어떤 언론 통제라든지 뭐 파시즘이 됐든 무책임 체제가 됐든 뭐 도쿄전력이나 일본전의 비판이 됐든 간에 그게 어쨌든 전후라는 것과 겹쳐 보였다라는 것에서 단순히 메타포로 그치지 않는 전쟁에 대한 상조항이 존재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핵이라는 연결성, 반복됐지만 달라지지 않는 그게 다시 큰 사고로 나타났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되는 건 결국은 이제 도모다치 작전 같은 거를 미군과 자위대가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군이랑 자위대가 폭소에 작전 공조를 해서 국내 재난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명 구조를 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거는 좋고 그러면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파견되는 건 나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어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애매모호한 그 양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런 작전이 수행된다라는 것에서도 결국 전쟁과의 메타포로 이어지는 그런 거는 좀 이번 사건의 약간 그 새로운 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라시마 선생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ご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1957年と2017年の違いをどういうふうに考えるかというご質問ですけれども、一つはもちろん政治経済的に考えたときにアジア、広い意味でのアジアにおける中国の台頭は大きいと思います。でもう一つは、私別にここにソウルにいるから言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けれど、57年と今の違いは一つはその物価外交というようなレベルで見た場合、韓国がやはりそのスーパーパワーというかすごく影響力を持つようになったというのは非常に大きいアクターだと思います。
例えば、今年は東京で東南アジアの美術展を行いました。これ ASEAN50 周年ですけれど、私は ASEAN60 周年の時に東南アジアの現代美術展が行われるとしたらソウルであ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予想をしています。それだけその、アジアに対してその文化外交を行うアクターとして、韓国がそのコリアファウンデーションとか、いった活動が活発であるということが挙げられると思います。もう一つは、ちょっと坪井さんのコメントとも関係す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私も含めて今、日本研究をやっている人間はその日本研究のグローバル化といったような問題を考えないと、梅森さんもみんな含めて考えて、まあ坪井さんもタイに行ったり私もポーランドに行ったりしますけれど、今の状況、これはやっぱり1970年代に、田中角栄がアメリカでの大学に、日本研究を、大きくするようにお金を配った時代、あるいは1980年代に、留学生を迎えた時代とちょっと違うのは、やはりいろんなところに行くとコリアファンデーションとか、あと AKS ですか、アカデミオ・コリアン・サイエンスといったような、機関がやはりコリアン・スタディーズを世界中に、応援しているというような状態ですよね。でこれは別に競争しているわけでも、競争と考えてはいけないわけですけれど、こういう状況というのは非常に、新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はい。예,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이쪽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